8시. 아, 그럼요. 오늘 제가 문 닫아요. 오늘 12시에 닫아도 돼요, 저. 알겠습니다. 원장님, 조심히 오시고요. 여기 지금 저기 승윤이 형하고 조정훈 작가님 계세요. 네, 이렇게 되면 돼요. 아, 이백 대표님께서 어디시래요, 지금? 지금 오고 계세요. 아, 저희는 그 교보타워 가서 저기 있어요. 네, 임수빈 작가님 거랑 병섭 작가님 거 보고. 병섭 작가님 거 아직 안 끝났겠죠? 아닌가? 끝났나? 아, 끝난 걸로. 맞아. 저는 요번 주 일요일 날. 아, 맞아. 일요일 날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일요일 날. 왔다 계시다 그랬지? 일요일 날에 계시고 평일에는 오전에 있으시다고 그래갖고 오전에는 가기 힘들어가지고. 맞아. 아니, 저희 어머니가 네. 승윤이 형 작품 되게 좋아해요. 진짜. 아, 그래요? 꼭 빼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왜냐면은 형님 작품인데, 그러면서 이제 딱 보여주시는 게 이제 그 승윤이 형 작품 딱 보면. 아, 근데 승윤이 형 작품은 진짜 제가 너무 이제 시커매갖고. 서유영 작가님도, 자, 오늘 강남에 있는 송미영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고 계시는 장정우 작가님의 전시 설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카메라 앞에 서면은 좀 약간 좀 떠는 그런 게좀 있는데, 우선 제 전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알루미늄 철판에다가 시대의 자화상을 새기고 있는 작가 장정우라고 합니다. 제 작업은 고사성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고사성어는 원후취월이라는 고사성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작업이 어떤, 이 고사성어가 어떤 거냐면은, 원숭이가 바라보고 잡으려는 달, 무슨 물에 비친 허상이다. 네. 스스로의 분수를 망각하고, 네. 욕심의 눈이 멀어 달을 잡으려는 순간,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고사성어예요. 근데 저는 이 고사성어를 보고, 한 가지 재밌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고사성어 속에서의 원우치월은 달을 잡으려다가 물에 빠진 원숭이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한자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반대로 달을 잡은 원숭이라는 반대적인 해석이 나와요. 저는 이 고사성어를 보고 우리 인간이 실패할 수도 있고 이상에 닿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인생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외줄을 타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루미늄 철판 위에 우리 인간이 이제 세상을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번 빔 타는 남자 전시에서는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이상에 대한 물리적인 쟁취를 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많이 표현을 했노라면은,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진짜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게 쟁취하는 게 맞을까? 어쩌면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가 그린 것들을 다 지우고 백지화한다면은 신께서는 어떤 우연이란 절경을 그려주실까? 즉 이번 전시는 스스로를 내려놓고 태움으로써 네. 이 진정한 마주하는 우연을 자기의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게 스크래치를 넣고 네. 그러한 작업을 넘어서 이제는 어떠한 뭐 형체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에 대한 그 인체만 남겨놓음으로써 어떠한 것도 바라지도 않고 다 태워서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담아내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추상적인 작업이잖아요. 네네.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게 된 작업인 건가요? 네, 이번 추상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스로를 비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고자 했던 그 모든 그림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한번 자유롭게 몸을 맡겨본 거예요. 이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태움 이상으로의 몸부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이번 작업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지워나가는 거죠. 네.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께서는 어떤 우연이란 절경을 그려주실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있는 형형색색의 모든 어지러운 그림을 네. 스크래치를 통해서 이제 지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표현을 한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지난번 전시 때 작품들이랑 네네. 달라지고 훨씬 더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전시가 언제까지죠? 저는 16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30일까지예요. 30일까지요? 네. 휴가일이 언제예요? 휴가는 주로 일요일 날 쉬는데 네. 아마 지금 되도록 연락을 미리 주신다면 일요일도 이제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이 전시가 그 삼성역 근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직접 보시면은 굉장히 작품들이 멋있으니까 와서 또 장정우 작가님 계속 나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랑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진짜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젊은 작가의 개인전 중에 꼭 봐야 될 전시 같으니까 구독자분들 시간 되시면은 많이 찾아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